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단풍도 절정해지고 벌써 코끝에 겨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오늘 적극행정의 참견 MC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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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공무원 두 분과 일반인 두 분을 모시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모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준비남자 이승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승철님. 네. 안녕하세요. 29살 동탄에 사는 박하연입니다. 박하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역시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보성 3관이라고 합니다. 3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지원과의 정현아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오늘 네 분의 솔직하고도 적극적인 참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적극행정의 참견은 공무원들의 고충을 담은 사연을 재현한 재연 드라마를 보고 패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적극행정, 정말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소한 단어일 텐데 우리 사무관님들께서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적극과 행정이잖아요. 이제 행정은 이제 승이 말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적극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능동적이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을 적극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이다의 반대는 소극적이니까 적극 행정의 반대는 소극 행정인 건가요? 그렇죠. 오, 오 쉬운데요? 이해가 되세요? 어때요?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아직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사연을 통해서 알기 쉽게 저희가 배워볼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한 연인의 사연인데요. 정말 누구나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시고요. 드라마를 함께 보시면서 이게 실제 사연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VCR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카페네요. 여자 주인공이네요. 나 이수영, 금남면 호랑이 양여사의 맏딸.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본다. 결판? 무슨 결판이지? 귀엽다. 싸우러 갔나봐요? 깜짝이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고? 바로 이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공무원 내 남자친구가 요즘 나를 피하고 있다. 피한다고? 잘 안 되네. 아직도? 다시 연락해 봐야지. 알았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니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변해? 내가 4년이나 뒷바라지. 저 인간이다. 강, 민, 수. 잡았다요, 놈. 오늘 내가 꼭 잡아낸다. 민수 씨? 뭐야?
유폐했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저 여자 때문에 없어? 어머, 사내 연애가 되는 거예요? 어머, 표정 봐. 어떡해. 아, 못 보겠어. 회사예요, 회사. 너무 서로 좋아하는 거 같아.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눈이 하트가 돼 있어. 어머. 여기까지입니다. 왜요? 제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진짜 여기까지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다음화 예고 이런 거였어요? 뭐지? 아니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이제 4년 동안 뒷바라지한 남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웬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 어머. 아이고 참결러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 현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인 거죠. 끝이다. 이거는 끝인 거죠. 뭐가 끝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니 근데 아무리 바빠도 며칠 좀 너무 실망. 아 며칠이 남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며칠을 그렇게 한 거죠? 며칠이죠? 아니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하루 종일 아니 오전만 하더라도 전화가 안 되면 당연히 여자친구 입장에선 속을 알죠. 고성 사무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자친구가 오래 이렇게 가까이 해줬었거든요. 어머나. 저는 저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저 남자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 남자분이 지금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아, 흔채공냐.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같이 뭐, 이제, 저 때문에 굳이 이제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트하고, 이제 공부 앞두고 있으면 뭐 이제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지금 저 웃음을 여자친구가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쟤는 이제. 쓰레기. 그렇죠. 일단 이제, 우리 승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서 입사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 한참 정신이 없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게 4년 동안 이제 뒷바라지라고 했는데 혹시 그 4년 동안 연애했기 때문에 4년이 걸린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공무원 학원 선생님 같아. 뭔가 로맨스에서 갑자기 현실로 부르는 거예요. 혹시 남자 주인공 아버님이세요? 아니 그럼 승철 씨는 저렇게 좀 여자친구가 뒷바라지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자친구의 전화를 좀 받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좀 있었나요? 아 저는 일단 이론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론상은 뭐예요? 아니 실전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 모태솔로. 네네. 공식적인 직함은 모태솔로. 제가 하는 모태솔로랑 그 여러분이 하는 모태솔로랑 좀 다른 거 아니죠? 네 사실 저도 모쏠이라 좀 저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모태솔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지인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아, 예, 예. 지인분들 가운데 저런 약간 좀 속히 좀 쓰레기 남자친구라 하는 경우가 좀 있었나요? 사례는 진짜 많죠. 너무 궁금해. 정말 제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뭐라던가요? 진짜 너무 바쁜 직업군에 계신 분이 연락이 바빠지기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2주일 뭐 문자 한 통 아니면 통화 한 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친구가 친구가 뭐라 그랬지? 잠시만요. 친구의 마음이 안 됐을까요? 그래도 참았대요. 참고 바쁘구나.
나 뭐 잠은 잤냐 뭐 이렇게 했다는데 마지막 이별도 잠수 이별을 하셨어요. 아, 하연 씨 잠수 이별 어때요? 해보니까. 저 아니에요. 더 없죠. 안 넘어가요. 저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그때 엄청 힘들어하고 근데 진짜 한동안은 엄청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딱 지금 사례만 보면 저렇게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하연 씨 사례처럼 잠수 이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 보성 사무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잠수 이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저는 아직 만날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첫사랑이 지금 사랑? 그렇죠. 오 네. 멋있다. 오피셜리. 네. 오피셜. 네. 그래서 저는 뭐 저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굳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일이 바쁜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번아웃이 돼서 어쨌든 이제 남녀 사이에서도 약간의 감정을 또 줘야 되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가 지금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이해는 가는데 저도 너무 바쁘면은 진짜 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도 정말 멍 때리게 되고 그런 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우리 그럼 현아 사무관님은 저런 경험이 있으세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바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방해가 될까봐 연락이 안 오면 오히려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좀. 그럼 저 남자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 일부러 연락 안 받으면 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구나.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공부할 때는 아까 이 연기분도 여기 남자친구분도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저 공부할 때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게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야 될 게 이게 공부가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을 하고 있으면 저렇게 힘들고 하면 저는 더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사실 카톡이 가장 재밌는 순간. 아, 그걸 맞아요. 일을 할 때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 이제 근데 이제 솔직히 생산 효율이 높아지려면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잘 하셔야 돼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카응 띄워놓고 다른 거 하다가 한번 열어서 답장 보내고 다시 띄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도. 네. 그만큼 정말 정신없을 정도 바빠요? 직장이라는 부분에서 네. 직장 생활이 그렇게 바쁠 수가 있나요? 이게 보통 특히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렇게까지 바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해요. 근데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뭐 부서라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바쁘신 분들은 진짜 막 새벽까지 계속 일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이 나왔다가 끝인데 그 전에서 이제 기한도 하고 이제 윗선에 보고하다가 이게 왜 다시 써와 이러면 다시 써와야 되고 이런 작업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사실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끝에 여자분이 나왔어요. 맞아. 지금 근데 남자친구가 문제죠 문제인데 지금 여자가 등장했다는 거 이걸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내 연애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사내연애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못해요. 안 넘어오네. 사내연애. 제 친구는 CC 이런 거 많이 하고, 대학생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반밖에 안 봤는데, 후반부 어떻게 이어질까요? 글쎄요, 머리 끓이기 시작했죠. 달려간다? 네. 여자 머리 끄댕이 잡는다? 저기서 제발 울면서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그런 전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럼 너무 이제 답답하면 아프고. 그러면 우리 이어서 여자 주인공 뒷얘기 이어서 볼까요?